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단상 가운데 하나가 20대 갖고 있던 본인의 정체성과 50, 60, 70이 되다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장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젊은 날의 예화나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윤 대통령이 모든 그런 정책과 제도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 사태라든지 그 밖에 다른 정책들도 대통령의 특징이나 장점, 강점, 단점 같은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정책과 제도의 현재로 진단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로 있는 서민 교수가 쓴 대통령님 대체 무엇이 중합니까? 그런 글을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초미의 그런 관심사가 되는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진단, 전망에도 크게 이제 도움이 되죠. 윤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네요. 이제 그 예화가 뒷부분에는 이 서민 교수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부분에 젊은 날의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예화, 이 부분은 현재와 미래를, 윤 정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그런 예화라고 봅니다. 이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이미 알려지고 또 아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49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사시 2차 시험을 봤는데 동국대에 올라가는 길에 족발집이 쫙 있잖아요. 시험 끝나면 합격한 친구들이 격려차 온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어디를 가면 되냐? 그래서 학교까지 올라오지 말고 족발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있어라. 이게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모양입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2021년 9월 유튜브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면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을 보던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시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치러졌는데 금요일 마지막 과목은 형사소송법 일필 휘지로 쓰고 시간을 보니 20분이 남았어요. 당시 사시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가 과락. 그러니까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어야 되고, 둘째가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1986년에 300명을 뽑았는데, 그 안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된 1차 봐달리 2차는 주관식. 다들 알다시피 주관식 시험은 되도록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1986년에 윤 대통령이 법대 졸업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사법 고시생들이 이번에 떨어지면 영영 못 붙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낀 시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남은 20분 동안 필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제가 윤 대통령과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그 시대 상황이나 윤 대통령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배가 비슷하니까. 연배가 비슷하다는 건 그냥 같은 거죠. 20분 남았는데 시험지를 더 채우지 않고 친구 생각에 그냥 답안지를 내고 나와버린 겁니다. 뭘더 쓸까 하다가 친구들도 기다리는데 빨리 가서 족발에 소주 한잔 해야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2차 시험은 마지막 시험지를 빼앗을 때까지 쓰는 건데 미쳤다고 하기에 쓸것다 썼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합격했다면 이것도 소소한 추억으로 남았겠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합격점에 올라갔지만 20분 먼저 나가버린 형사소송법이
39.66점에 그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사시에 합격하기까지 5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고시는 지금 로스쿨과 달리 집안의 경사이자 그 마을의 경사가 될 정도로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 되돌아보면은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 전부를 다 투자했지만 사실 합격하지 못한 그런 동기나 선배들이 지금도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귀한 기회를 윤 대통령이 그냥 젊은 날 날려버린 겁니다. 87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30세 가까이 됐을 텐데, 이 에피소드를 윤 대통령 SBS 집사부 1채에 나갔을 때도 언급했다. 자신의 흑역사라고 불릴 만한 얘기를 방송에 스스럼 없이 하는 것 왜일까? 좀 늦었지만 결국 사시에 합격했고, 검찰의 최고봉인 총장까지 됐다는 것은 한 이유가 될듯 싶어. 총장도 뭐 끝인 것이 아니고, 이제 일국의 대통령까지 올랐으니까.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사시에 합격하는 2만 명에 달하지만, 검찰총장을 한 사람은 그때까지 4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저 에피소드를 별반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니라. 여기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의미 부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배민 교수의 그윤 대통령과 관련된 젊은 날 일화를 접하고 첫 번째 떠오른 단어는 아, 윤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고생했지만 나는 무엇이든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데,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과의 그런 미묘한 갈등을 소개한 그런 그 기사에서 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한 코멘트가 기사의 맨 처음을 자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법이 없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났을 때야 비로소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려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 예화는 윤 대통령 다움이라는 것, 윤 대통령의 특성을 곡선하게 담아낸 그런 예화인 거죠. 왜 웬만한 정책이라도 중간에 후퇴하거나 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사업세계에 종사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 무언가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내린 의사결정이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입력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초기의 정책이나 제도나 판단 같은 경우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윤 대통령이 젊은 날을 보게 되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특성을 대통령이 갖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윤 대통령이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한 30년 조고 검찰이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란 조직은 상명하달 형식의 아주 복종이 강한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도 중간에 후퇴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기간,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제들도 중간에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매우 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갑되는 사람으로서 대단하네요. 여러분, 지금 로스쿨하고 여러분, 당시에 사법고시로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행사소송법의 마지막 20분이 주관식이 남았는데, 시험지를 던지고 나올 사람은 윤 대통령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법고시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 1초, 2초 남을 때까지 답안지를 더 수정, 보완하고 더 채웠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정책들도 아주 특별한 그런 진로를 밟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